얼마 전에 화장품을 잘못 사용한 건지 확 일어나가지고는 얼굴이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주부님의 화장대를 살펴봤습니다. 결혼 4년 차인 정연영 씨가 처녀 때부터 모아온 화장품인데요. 아까운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묵혀둔 화장품부터 먼지가 쌓인 화장 도구까지 이 화장대 과연 안전할까요? 해보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냥 일반 그냥 생활 세균 정도? 1년 동안 빨지 않은 이 분첩 세균 수치가 얼마나 될까요? 1140! 쓰레기통만큼 더럽습니다. 주부님이 파우더를 바를 때 사용한다는 이 화장솔은 어떨까요? 우와, 4300. 주부를 놀래킨 4000이 넘는 이 수치는 바로 화장실 하수구 세균을 육박하는 오염도인데요. 이거를 매일 화장할 때 얼굴에 바르는데. 다음은 화장할 때 눈에 직접 닿는 뷰러의 세균을 측정해봤습니다. 어머나, 하수구 3배에 가까운 수치. 이거 1400 아니죠? 14000이에요? 어머. 심지어 눈썹 뭉텅이까지 발견됐습니다. 이걸 산지 보통 버리면 버렸지 이걸 세척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와, 이거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화장 도구들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겨울철에는 햇볕이나 땀,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예민해져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기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세균이 증식되어 있는 화장 도구를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피부 표면이 가렵거나 붉어지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자잘한 농포가 생기는 모낭염, 여드름 유사한 병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장 도구 세척법을 알려주실 전문가 서채원 씨를 모셨습니다. 분첩 세척법부터 알아볼까요? 퍼프를 세척하실 때는 세안비누나 이런 폼클렌징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세안제를 적당량 덜어내서 손으로 살살 눌러주면 되는데요.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세척해 주세요. 화장솔은 중성세제인 샴푸를 이용해서 빨면 모가 상하지 않게 세척할 수 있고요. 립스틱 솔은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을 묻혀 립스틱의 오일 성분을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뷰러 세척법. 고무가 흐름이 생기거나 조금 해지면 즉시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속눈썹이 빠짐으로 인해서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균 티슈로 닦아주면 끝! 세척 후 서늘한 곳에 말려주세요. 날씨가 점